네, 안녕하세요, 메아스터디 여러분. 저는 서울대 화생공에 입학하게 된 문종호 멘토입니다. 주제는 바로 체력관리 노하우입니다. 체력관리라는 게 영양제 먹기, 아침밥 먹기, 운동하기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저는 그 무엇보다 규칙적인 생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규칙적인 생활을 위해 학습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제가 작년 6월에 짰던 계획표입니다. 보시면 한글이나 워드로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아침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상단에 시간을 표시하고 아래에는 주마다 끊어서 계획표를 짰습니다. 그 다음 학교 가는 시간, 학원 가는 시간을 표시하면 남는 시간은 자습시간이겠죠. 이 자습시간을 되도록 방학별로 쪼개서 한 달 정도의 계획을 짰습니다. 이것이 제가 플래너가 아닌 이 방법으로 계획을 짠 이유는 한 달간의 학습 상황이 한눈에 보이고 수정이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계획을 짜서 공부하면 자동적으로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해지고 수면 시간도 확보되면서 체력 관리가 되겠죠. 체력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정말 졸릴 땐 차라리 잠깐 엎드려 자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너무 졸린 걸 억지로 참아가며 꾸벅꾸벅 졸 시간에 편하게 10분 정도만 자고 일어나면 오히려 정신이 맑아진답니다. 여러분, 수험생활에 있어서 체력관리, 멘탈관리는 정말 중요하답니다. 너무 식상해 드릴지 모르겠지만 결국 체력관리에는 규칙적인 생활이 필수이니 계획적으로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새벽 2시에는 자야 된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